뻔뻔함에 치가 떨리네요. 저런 년은 천벌 받아야 됩니다. 병 걸려 뒤졌으면 아내분 힘내시길. 저런 것들은 사회의 악인. 깜빵에 다 쳐넣어야 함. 3개월짜리 로맨스에 이제 한번 쐬네. 파란 잠바나 몰카 찍고 있음. 조심. 야, 뭐 좀 찍히냐? 왜? 너도 판에 올리게? 꿈이 크시네. 뭐 볼 것도 없는 게. 뭐? 야! 너 거기 안 사! 너 뭐야? 얘 놀다! 야! 어디서? 야! 너 뭐야? 아, 나 아파! 야! 밀당이지 밀당. 그래야 독자들도 탄표 어떻게 되지? 궁금해서 이러고 침 흘리면서 따라온다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탑주임? 그 막 치맛자락처럼 말랑 말랑. 치맛자락이요? 근데 그 이현 작가? 그 작가는 사무실 잘 안 나와? 네? 뭐 그 작가 그렇게 이쁘다며? 아, 탁김이랑 친하다면서 얼굴 한번 보여주라. 응? 또 알아? 글 쓰는 사람끼리는 원래 통한다고. 이 눈 맞고 마음 맞고 그러다가 어? 알지? 진짜 주제도 모르네요. 어? 얘요. 다 늙어 빠진 남자가 지 주제도 모르고 중학생한테 그러는 애. 작가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? 얘 나중에 죽나요? 아, 그거는 사회적 시선이랑 상관없는 아주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설정인 거고. 그런 놈이 유부남인 거 속이고 멀쩡한 미혼 여성 꾸시고 그러는 거지. 어? 사랑에 사회적 시선이 왜 상관이 없겠어요? 사회적 시선을 벗어난 사랑은 범죄지. 아, 얘 범죄자예요? 탁주임, 뭐 말을 그렇게 해? 왜요? 작가님이 너무 리얼하게 쓰셔서 지금 감탄하는 건데? 아, 진짜 안 그러는 사람이 진짜. 사람이 갑자기 변하고 그러면 죽어. 뭐 내가 그 이현 작가 얘기해서 그래? 아니요. 그냥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 건데요. 안 그래도 지금인가 하고 있거든요. 뭐야,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? 그 이쁜 이현 작가 만나러요.